자, 현보성 선수와 오충훈 선수의 경기. 오늘, 야, 정말 끝이라서 그런지 첫 경기 21분 19초, 두 번째 경기 23분 10초, 세 번째 경기 26분 18초. 네,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오늘 나온 선수들의 경기력이 대체로 다 예. 좋고요. 예, 그세 번째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보성 선수가 주도하는 경기가 어느 정도 초반부터 펼쳐졌었는데, 예, 같이 영레이스를 하면서 센터 쪽을 뚫어낸 오충훈 선수의 재치 넘치는 플레이, 그리고 센터 쪽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가는 어떤 지원군의 타이밍, 이런 것들이 좋아서 한때 센터를 빼앗기고 12시, 11시 미네랄 확장기지까지 데미지를 받는 상황이 나왔는데, 연보성 선수가 그러는 와중에도 결국 12시를 지켜내고 6시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경기 이기고 MSL에 바로 직행을 해버렸네요. 참 얄밉겠습니다, 연보성 선수. 자, 이제 패자 부활전이 준비됐습니다. 신정민 선수와 허영무 선수 모두 준비 끝났네요. 여기까지 와서 탈락 하고 싶지 않겠죠. 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경기가 패자부활전입니다. 신정민 선수, 허영모 선수. 신정민 선수는 대포특전, 예, 아직까지 2007년도 MTK 매치에서는 승리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허영모 선수, 예, 대저그전 승률이 2007년도 들어서 11.1%, 1승 8패 기록입니다. 자, 하지만 예, 지금은 패배는 굉장히 쓴 대가가 주어집니다. 패자부활전 경기 블루투스 주요. 자, 먼저 허영무 선수가 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선 구조에서 한빛의 이동준 선수 2대0, SK텔레콤의 도재욱 2대0, STX올의 김윤환 2대1 여기 와 있고요. 신정민 선수, 예, 7시 지역이고 삼성의 이승우 선수 2대0, MBC게임의 박수범 선수 프로토스 2대1, CJ의 장혁 선수 적은 2대1 바로 이 자리 와 있고요. 네. 허영무 선수의 최근 그 저그전 10경기 승률은 2승 8패, 그리고 이번 시즌 저그전 성적은 1승 8패입니다. 예. 최근 10경기 중에 지난 시즌 경기도 한 경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승 8패인데, 뭐 1승이나 2승이나 거기서 거기죠. 승률이 안 좋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테란전은 뭔가 비슷하게 해내는데, 네, 저그전과 프로토스전이 승률이 안 좋다는 게 허영무 선수의 가장 큰 약점이거든요. 자, 정말 지금까지 축공 예선참가 5년 전 4차 KBJ 투어 이후에 13번째 도전 신정민 선수. 네. 또다시 탈락의 위기 등뒤에 기다리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블루스톰에서 펼쳐진 저그 대 프로토스 최근 10경기 살펴보니까 저그가 7대 3으로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저그가 5연승입니다. 저그의 패턴이 다양해지고 나서부터 좀 프로토스가 그런 저그의 다양한 패턴에 일일이 맞춰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예. 네. 그 패턴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렇죠. 만약에 스포닝 풀 짓고 그다음에 발업된 저글링으로 상대방의 정찰을 끊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을 확 시작하는,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그 저그의 압박 이후에 확장, 그다음에 다수의 해처리 체제, 이걸 프로토스가 되게 까다로워하거든요. 예. 그러거나 아니면 발업 저글링 뽑은 다음 정찰을 차단하고 저글링을 더 뽑아서 밀어버리거나, 그렇죠. 그때 예, 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프로토스는. 네. 그게 괴로워요. 예. 한 가지. 죽어요. 예,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마지막 선수가 김태경 선수에게 썼던 것처럼 발업된 저글링으로 정찰 차단, 그다음에 미네랄 확장 기지에다가 전진 해처리 히드라로 밀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패턴, 한 가지 패턴이 아니라 한세 가지 패턴 정도가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승률이 좀 낮은 건데, 예. 바로 이런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멀티태스킹입니다. 자, 게스트 중단시켜놓고 있는 네. 신정민 선수 저글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허영무 선수의 저그전을 보면은 뭔가 이제 중반 이후로 잘 풀리기 시작을 하면은 멀티태스킹도 좋고 다 좋은데, 되게 어이없이 초반에 뚫리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허영무 선수도 지금은 정찰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팔 저글링, 팔 저글링. 네. 들어 나가고 있고요. 예. 10 저글링은 아니네요. 이제 모든 상황 살펴봅니다. 먼저 예. 저글링 머릿속까지 어쨌든 다. 살아야 돼요. 좀더 살아야 돼요.
그리고 왜 신경 선수를 빨리 잡아야 이제 심리전을 걸든 뭘 걸든 하죠. 나뉘어서 쫓아가서 마무리. 뭐 스피드업까지 하는 듯한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는 지금 입구 수비에 만전을 좀 기하고 있고 건물은 투로브 돌리면서 건물은 다 잘 지어놨습니다. 네. 예. 자, 넥서스 완성 투캐넌과 게이트웨이 적재님으로 좁혀놓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일꾼이 붙지를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심리전이 작용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투로브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안 잡혔으면 지금은 상대방의 저글링 규모와 이제 라바가 무엇으로 변태되는가 이런 것들 다 보면서 이 프로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자원이 얼마입니까? 예. 네, 바룹전 저글링을 상대로 프로브가 오랫동안 살아남기는 어려운 일이죠. 예. 드라리스크 대안입니다. 그리고 저글링이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이건 진짜 가난한, 예, 진짜 가난한 땡이 드랍니다. 막히면 진짜 가난한. 패배. 예. 드론도 지금 뭐, 예, 뭐, 앞마당에 몇 마리 정도 붙이고, 히드라 찍을 거거든요. 예, 한, 뭐, 많아야 한 세 마리 정도. 예. 예. 그 정도 붙이고, 그 다음에 히드라, 그 다음에 앞마당 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체제인데, 바로 이런 것에 허영무 선수가 되게 약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그 비슷한 상황에서, 예. 예, 더블이 이제 안정화가 될 만한 그런 시점에 들어오는 히드라의, 수비 한 번을 못해서 되게 아쉽게 패배하던, 예.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기억이 납니다. 네. 정찰이 안 돼요, 지금, 허영무 선수가. 신정훈 선수가 조금 뭐랄까요 저글링 움직임이 싹 좋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허영무 선수가 정찰을 지금 시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랬으면은 어쨌든 들어가서 앞마당 지역에 이미 히드라 두 마리 나와 있는 거 딱 보면 그때부터 이제 캐논 도배하면서 되게 안정적으로 가면 될 텐데. 예. 김태경 선수의 놀라운 대저그전 승률 바로 이 정찰. 예. 깜짝 놀란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타이밍에 들어오는 프로브. 천연덕스럽게. 예, 그런 것을 끊기 위해서 저그가 생각해낸 게 어쨌든 빠른 스포닝 스피드업된 저글링이 바로 이 체제죠. 그러니까 블루스톰에서는 정찰을 끊기가 쉬우니까. 캐논을 추가하네요.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무얼 할지 모르니까 캐논을, 예. 추가를 하는 건데, 보기 전까지. 아, 문제는 이게. 바람이 먼저 됐어요. 예. 한 히드라가 한 부대가량 정도 돼서 공격을 들어오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은 커세어가 찍혀서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그런 타이밍에 히드라가 한 부대가 확 덮치거든요. 말하자면 이미 늦은 타이밍. 예. 그렇게 되면은 이미 늦게 되는 거죠. 네. 캐논. 캐논 더 네 개까지. 확신 없으니까 아예 늘려버리는 선택. 아, 이 선택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 그 지레짐작하다가 뚫려버린 경우가 있었고, 그것 그렇죠. 때문에 저그전 승률이 안 좋은 허영무 선수라면은 이런 가난한 체제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자, 노래요. 예. 다수의 히드라스커. 예, 히드라. 아마 해처리 랠리 바꿨을 것 같거든요. 예, 한 부대 출발이거든요, 이거는. 예, 커세어가 파워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세어가 찍혀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바로 그 시점에 교차해서 앞마당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격인데. 아, 아직까지는 네, 히드라의 존재를, 예. 확인하지 못했어요. 네. 커세어가, 자, 옵니다. 커세어가 와서. 자,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자, 히드라가 위치를 살짝, 예, 바꿔주고. 한번 틀었어요. 네. 앞마당에서 뭔가 발견하고, 이거 뭐야? 하는 시기에 확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확, 지금 타이밍. 네 개! 일단 캐논 네 개! 질러 쏘쏘! 캐논 쪽으로 달려들어서 1점 싸우고 있는! 신정민 선수입니다. 예, 지금. 포지 넘사하는 이 선택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한쪽 포지 깨지면은 게이트웨이도, 게이트웨이가 아니라 캐논도 못 찍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쪽 지역 돌리면 본진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있고요. 예. 현재까지 게이트웨이가 원게이트만 돌아갔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자, 깨졌고! 엄청난 위기입니다, 지금. 예. 자, 허영무 선수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추가 병력이 오고 있어요. 추가 병력이. 히드라의 활동 병력이, 반경이 넓기 때문에. 예. 아, 질럿이 없어요. 캐논도 다 넘어가려는 상황인데 달라갔습니다. 허영무 다시 한번 뚫렸어요. 예, 뚫렸어요. 뚫렸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아주 가난한 히드라의 지금들 번지 쪽에 투게이트웨이가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라 시간을 조금만 더 벌면 되는데 상대방은 공격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폭탄. 예. 캐논 점사. 아, 저 파일런 점사. 네, 자, 프로브 다시 동원되는데 히드라가 자선식이라면 그래도 버겁습니다. 아이, 히드라 감싸져서 막 죽고 어영부 막히면 큰일 납니다. 있고요. 큰일 납니다. 예. 예, 히드라 컨트롤 신경 써야죠. 예, 아직 경기가 끝난 상황이 아니라서. 이게 들어간 히드라가 아무것도 못하고 다 잡혀버렸거든요. 예. 안 맞았 깨는 거 아니고. 바람이 어영부형 대버리고 막 질럿이 4, 5마리 쌓이고 이러면요. 몰라요. 예. 자, 일단은 맞으면서 이게 질럿 3개만 지금 와도
질럿 3개만 와도 쫓아다니면서 충분히 막습니다. 스피드업된 질럿이거든요. 그렇죠. 자, 질럿이 3점, 하나, 3점. 자, 하나 더 왔어요. 하나 더 왔어요. 자, 계속 들어오면 신동민 선수 힘을 이거 신동민 선수 계속 맞으면서 들어온다. 이거 힘들어. 정우리가 내려버리네. 질럿 3개면 충분히 막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많이 잡았습니다. 하지만 예. 가난해요, 신정민 선수. 무지가 승부를 보는 채. 아니, 허세호가 오버로드 잡은 것도 아니고요. 예. 와, 야, 이게 끌렸구나 싶은 타이밍에 들어갔었던 힐러가 자리 못 잡고 랠리도 조금 이상하게 지정이 되어 있었는지 윤이 이동하다가 좀 손실이 생기고 그러면서 막혀버렸어요. 예. 자,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고고 하는데 고고가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차선책으로라도 앞마당 쪽에 있는 캐논은 다 정리를 하고 본진 안에서 조금 더 들어갔었으면은 추후 오는 명령으로 앞마당 대비는 계속 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 여하튼 본진 안에서의 컨트롤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는데 그 컨트롤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결국 막혔습니다. 자, 일찌감치 스피드업 돼 있고 예. 뭐 공기럽 돌리다가 깨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진은 예. 히드라 6가량이 예, 그래도 이제 뭐 한 5, 4 정도가 이제 살아남은 상황이었는데 히드라 컨트롤을 계속 해줬으면 프로브 진짜 못 잡아도 일골더를 그냥 순간적인 점수를 다다닥 잡았을 거고 프로브에 의해 HP가 깎이는 그런 결과도 없었을 거고 바람 질럿이 쌓이는 아 상황도 안 나왔을 텐데 상당히 많은데요 네. 뚫었다 싶은 타이밍에 신정민 선수가 조금 집중력을 네, 좀 유지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잡았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허영무 선수의 체제도 일단은 커세어 쓰면서 무조건 다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상군을 모은 이런 그 상황, 이런 판단을 한 것도 결국 도움이 된 거예요. 예. 예. 자,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예. 지켜야 되는 입장이 신정민 선수가 됐습니다. 상대방이 히드라로 앞마당을 칠 때 이미 게이트웨이 두 개는 본진 안에서 완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게이트웨이를 예, 원활하게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커세어 다크 체제를 좀 벗어난 커세어 지상군 체제였기 때문에 예, 바로 이제 질럿이 스피드업도 빨리 됐었고 말이죠. 아, 그래? 진짜 아슬아슬하게 막혔어요. 예. 이제 아니, 레어 완성. 사실은 뚫렸었거든요? 뚫렸는데 예, 본진 안에서 예. 예. 아슬아슬하게 막혀버린 게 예, 확실히 허영무 선수에게 힘을 실어줬고 허영무 선수는 이제 되게 유리해졌어요. 안도 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예. 이제 됐다라고 오히려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프로토스가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자원 다 돌아가죠. 저그가 본진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커세어로 다 보고 있죠. 추가 확장 없죠. 바로 댄질러시 센터를 활보하죠. 테크들이죠. 예. 누가 오 쫓겨갑니다 이제는. 예. 아, 정말 답이 없는 상황까지 네, 왔는데요.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네요. 네, 네. 진짜 프로토스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한 프로토스가 잡는 경기입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양 선수의 자원차가 네, 앞으로도 벌어질 거고 테크 차이는 이미 벌어져 있고 그러니까 프로토스는 최종 테크는 다 올렸는데 저그는 뭐 드론도 제대로 못 채웠고 이제 히드라 네. 진력들은 막 쌓여나가고 하이템 블록까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주 이변이 발생하지 않나 6게이트에 이제 뭐 로보틱스 하이템 블록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레어 올린 상태에서 히드라이기 때문에 러커와 히드라로 버티면서 추가 확장 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에 맞춘 체제만 준비하면 됩니다. 추가 확장도 네. 프로토스도 마음먹은 대로 지금 시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좋아요. 정말 13수 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신정민 선수가 예, 이 경기를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버티면서 멀티. 그래서 결국 6시, 12시 지역 싸움은 나중에 한다는 생각을 하고 예, 11시 지역을 좀 빨리 가정하는 예, 그런 플레이가 필요한데 내버려 둘 리가 없죠. 허영우 선수가 이미 다크 템플러까지 다 보유를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스피드업한 데 현실적으로 지금 역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네. 이하. 그래서 아까 들어갔었던 그 히드라 반군의 이상의 병력의 컨트롤이 되게 아쉬웠던 거죠. 아, 그럼요. 예, 그 뭐 파일런을 점사하는 그 상황까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슬쩍 달라붙는 프로브에게 체력이 깎이거나 그래서는 안 됐거든요. 뒤쪽으로 빠지면서 프로브 점사하고. 예, 프로브 정상하고 그 다음에 예, 오랫동안 살아남기만 하더라도 자원 여력이 없는 이 프로토스는 더 이상 병력을 뽑을 수 없어서 그냥 다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예. 아, 정말 힘들어요. 예. 예.
들락날락 하면서 자신 있다는 겁니다. 신경요. 예. 조바심, 조바심. 예. 두근두근합니다. 지금 신동민 선수는 자신있게 압박하고 추가 확장. 확장. 예. 그 다음에 드라군, 드라군의, 저 정도 드라군의 옵저버까지만 충원되면은 바로 밀 수 있는 상황이죠. 자, 뭐, 지금 흰색이, 다른 쪽으로 반대로 가서 확장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좀 하고 있겠지. 몰래 멀티 외에는 답이 없는데, 몰래 멀티가 몰래 멀티처럼 보이지 않는 레디 블루스톤이죠. 네. 멀티할 위치가 다 뻔합니다. 그래서 허영무 선수가 이미 11시 지역에 뭔가 보내놓은 듯한. 한쪽에 뭐가 좀 밝아져 있긴 한데, 아직까지 건물이나 이런 거는 보이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옵저 왔어요! 옵저 왔고, 드라곤도 왔어요! 저 옵저거를 잡아! 아, 못 잡았어요. 넣고, 내일 5시라는 겁니다. 야, 허영무 진짜 그 극장에 반전! 예. 정말 천당과 팀을 롤러코스터 타고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더군다나 이게 패자 발전 아닙니까? 아, 그래, 신경만. 신경만 세순이라. 그렇죠. 또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초반에 더블 넥서스를 시도하다가 수비 한 번이 안 돼서, 제대로 힘 한 번 못 써보고 무너진, 경우들이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지지! 라바가 변태들과 동시에 저 경기를 포기하는 신정민 선수입니다. 예. 신정민 선수 아깝네요. 예, 그때의 아쉬운 악몽을 또, 되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결국,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허영무 선수가 끝까지 살아남네요. 잡았는데, 거의 잡았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 게 아니고 허영무 선수 거였습니다. 생존 권하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허영무 선수는 리턴 매치, 오늘의 두 번째 세트 23분 10초 리턴 매치를 다시 한번 오충원 선수가 펼치게 됐습니다.